학교를 전국 1위지휘하고 전산 분야를 더 강화를 해야 되겠다. 전산정보센터입니다. 전산정보센터를 따로 빼내겠습니다. 빼내가지고 정보원 같은 모든 정보를 거다 모으겠습니다. 또 하나는 교육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. 대학에 있어서 대학에 가보면 속이 상합니다. 왜 그런가 하면 대학의 캠퍼스는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. 아름다운 조경부터 꽃도 있고 넓은 캠퍼스. 우리 초중고등학교는 이런 시스템을 왜 못 가질까?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대학만큼 그런 캠퍼스는 못 가지더라도 아름다운 마음을 곱게 길러주는 숲, 동산, 후기. 학생들이 벤치도 하고 앉아도 쉬고 근처에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숲, 동산을 학교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사교육이 절감에 대해서 열같은 교육열 때문에 이 사교육이 아무런 정책을 펴도 그렇게 많이 효과가 안 났어요. 그래서 3년 전보다 지금 사교육비가 3년 전에 20조 원이 넘었습니다. 지금 원래 2월 28일 통계청과 교육부 발표는 18조 6천억입니다. 그래서 한 2조 원 줄었습니다. 공교육이 잘못돼서 사교육이 불어나는 것도 그것이 아니고 재원차 할 수 없는 일. 그래서 우리 모두 합쳐서 학부모님들을 제가 학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 초등학교 82%의 사교육비가 참여율이 모두가 학부모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학부모님이 학교에 참여했다. 그래서 학교 맡겨주십시오. 이러면서 학부모와 함께하는